오늘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과 함께 한 자들이 어떤 자였는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고 두 번째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 이때 당시에 사울이 왕이었고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왕을 구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입니다. 이게 다른데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내가 원해서 세운 왕이 있고 하나님이 부어서 세운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지배해 주기를 원해서 세운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에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왕들이 있었고 그 왕들이 다스리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한 이 왕, 다시 말하면 보이는 왕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왕,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원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 나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을 원하느냐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모든 천지만물의 주권자인 것을 믿고 그분 안에서 나는 맡겨진 기름부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자이냐.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이것을 또한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들 안에 자기가 원하는 사울왕이 있어요. 사울왕, 사울왕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아말렉 족속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보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남겨두는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보다는 제사를 더 열심히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봉사를 열심히 하면 그리고 보여지는 것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것 같은 거.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순종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것을 갖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주권의 하나님 앞에 나는 그 뜻대로 쓰임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게 주권 앞에 신앙인이에요. 보여지는 제사, 예배, 행위적인 형태의 의식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버림받게 된 이유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 사울왕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버리지 못한 믿음이에요. 다윗왕은 하나님이 자기 앞에 어떠한 상황이 놓이게 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굴복하는 겸손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그는 그 사울왕을
피하여서 도망갔어요. 외롭게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하십니다. 물론 그의 형제나 아버지 온 집이 다 그에게 모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눈으로 목격했죠.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거기서도 그 형제들이 다 보기에 사무엘이 볼 때 아 그럴싸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은 다윗. 막내가 하나 있지만 그 막내에는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참으로 어리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표현하잖아요. 용모가 아름답다. 그렇지만 어리고 아버지가 볼 때에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뭔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이 될 제목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중심이 어떠했느냐?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왕 다윗이 아직 왕도 되기도 전에 그에게 나온 자들은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자라는 것을 알고 그늘 아래 모인 자들입니다. 그 그늘 아래 모인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예요. 또 빚진 모든 자예요.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여왔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환난 당한 자, 환난 당한 자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그 환난 속에서 부르짖는 자, 이 땅을 통과하는 동안에 뭐든지 승승장구하면서 그냥 좋기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승승장구하면서 뭔가 잘나가는 사람을 취하기를 원하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비교를 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보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을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성경 하나를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9장 9절이요. 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여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환난을 당한 자의 요새시래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한 자들이 어떤 것을 구하게 되냐면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찾죠.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찾기 때문에 누구를 구해요?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율법을 우리 앞에 하나님이 두세요. 율법을 우리 앞에 두면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굴 찾아요? 죄에서 건짐을 받을 구세주를 찾게 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어떤 율법이라는 것들이 환난을 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끊임없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으면서 이 죄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환난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건짐을 받을까 하고 부르짖는 것은 바로 구원의 길을 찾아서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자에게 요새가 되어지신다는 얘기는 구원이 되어지신다라는 거예요. 환난 당한 자들이 다윗에게 다 모여온 거예요. 사울의 왕 노릇을 하는 그 삶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거기서 평강이나 어떤 위로나 기쁨을 얻지 못하는 자인 거죠. 그런 자들이 다윗의 기름 부음을 소식을 듣고 그에게로 찾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뭔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섬기고 섬겼지만 기쁨이 없어. 거기서 해결을 못 받았어요. 그 해결을 못 받으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해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다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됐고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그 십자가를 발견하니까
바로 십자가가 아 나의 요새구나. 십자가가 바로 나의 구원이구나.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왕 앞에 나온 이 환난을 당한 모든 자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빚진 자예요. 여러분 빚진 자이십니까? 어떤 빚을 지셨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빚진 자죠. 그 빚진 자의 비유를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만달란트 빚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탕감을 받은 것은 정말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빚을 진 자인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 앞에.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한 사람도 용서받을 사람이 없어요. 용서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바로 빚진 자라는 얘기예요. 빚을 갚아야 돼요. 무슨가? 죄의 값. 죄가 많아서 죄의 값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을 사망을 지불하도록 내놔 요구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죄를 진 자는 사망에 처하게끔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거를 이용하는 거지. 율법을 갖다 들이밀면서 네가 죄인이잖아. 너 이런 죄인이잖아 라고 하는 거지. 사실상 사망,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해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 누구도 죄의 값을 사망을 지불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을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거예요. 그거를 만 달란트 빚진 자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어마어마한 빚, 절대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 일생을 다 노력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봉사 열심히 해서 갚을 수 있다, 어떤 이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 발견하세요 안 하세요? 발견하죠.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해결하겠어요? 어떻게 이 죄의 값을 안 갚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죄를 사하시고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 내 죄와 내 허물을 내가 다 도말해버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도말해버리셨어요.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만 대나리온 빚진 자가 임금 앞에 나왔을 때 빚을 계산할 때 탕감해주시는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입니까? 빚진 자는 다윗 앞에 나왔어요.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빚진 자라면 그 빚을 탕감받은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스스로가 정죄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있다면 바로 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 비유가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어떤 빚을 진 자요. 내가 어떤 탕감을 받은 자인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시겠어요? 그러면 절대 다른 사람 빚 갚으라고 요구 안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런데 빚 갚으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용서하고 예수님이 죄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무엇인데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냐죠. 다윗 앞에 나온 자들은 환난을 당한 자들, 그 다음에 빚진 자들,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자, 여러분 얼마만큼 마음이 원통하세요? 왜 원통할까요? 왜 원통하세요? 다 빼앗겼기 때문에, 속았기 때문에. 그동안 속은 게 너무 많고 그동안 빼앗긴 게 너무너무 많아요. 건강 빼앗긴 거 또는 심령의 기쁨과 평강을 빼앗긴 거, 주님이 우리에게 준 생명 빼앗긴 거, 주님이 우리에게 준 복을 빼앗긴 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빼앗겨서 원통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이걸 원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정말 원통해야 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이 원통한 것을 반드시 회복받아야 되는 자인 거예요. 다윗에게 나온 이 세 종류의 사람들, 내가 환난을 받았든가 아니면 빚을 졌거나 아니면 원통한지. 그래서 다윗 왕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겸손한 옷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면은 참 찌질한 사람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사실 찌질한 사람만 다 모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고통하는 사람, 죄인들,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한 자, 그러나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시편 107편 19절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추었다다. 납달리 사람들이 스불론의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추었다다라는 건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을 말하잖아요. 바로 이들이 환난 당한 자들이 다윗 왕의 부하가 되면서 그 안에서 결국은 다윗의 용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에 빚진 자들도 다윗의 용사가 되어지고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도 다윗 앞에 와서 용사가 되어집니다. 사무엘 하를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 하 23장 8절 말씀. 8절 말씀부터 그 뒤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네, 처음에는 다윗의 용사 세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30 용사가 나오고 그 용사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용사들의 이름이 다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인데 그들이 다윗의 용사가 되어져서 오늘 이 저녁에 여기 오면 우리가 모였으니까 그래도 예수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주님 무슨 말씀이 합당할까요? 그랬을 때 다윗의 용사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다윗의 용사로 주님이 환난을 당했어요? 빚지셨습니까? 원통하십니까? 이런 사람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다윗의 용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용사들이 가서 행한 일은 엄청난 일을 사무엘하 2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막을 자가 없는 용사들인데 그 용사들 하나하나를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순서가 있어요. 세 명의 용사, 30명의 용사, 그 다음에 다른 용사가 있는데 30명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용사였다. 또 30명은 또 3명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용사였다.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세요? 3명, 30명 아니면 그 다음? 주님은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 실제로 환난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뭐를 경험했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경험한 구원을 아는 사람이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구원만 부르짖고 붙잡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 외엔 다른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빚진 자, 탕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는 그 탕감받은 것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한테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과한 자나 빚진 자나 다 율법 앞에 서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앞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아는 자요. 율법 앞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사망해서 건짐을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복음 안에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용사가 되어진다라는 것. 다윗의 기름 부음이 결국은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흘러내려감으로 그들이 용사가 되었다는 거죠.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겸손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고 늘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는 겸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와 같이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오직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려 함이라. 그러한 겸손을 본받은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라는 것을 아는 빛인 자라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원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원통에서라도 그걸 다 되찾아 와야 돼요. 또한 남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빼앗기고 있는지, 얼마나 조롱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속고 있는지를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을 아는 자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죠. 십자가의 구원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는 자가 바로 그 원통함을 아는 자들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도 전혀 모르면서 그냥 당하고 그냥 끌려가는 사람은 원통해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안에서 고통하고 있고 그 안에서 그냥 끌려가고 있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기진맥진해가지고 있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여금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누리는 사람은 원통하는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용사가 되어지는 것의 요인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가진 사람이구나. 네. 여러분 이 세 가지 갖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분들은 지난 과거를 들어보면 찬란하십니다. 찬란한 과거가 환란을 당한 찬란한 과거예요. 결국은 그 환란이 아름다운 용사가 되어지도록 하는 영적 전쟁의 훈련의 경험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적 전쟁의 훈련의 경험을 통과해야지만 정말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기 때문에 넘어지고 엎어졌지만 그것도 경험이에요. 아,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엎어지고 이렇게 제껴져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은혜의 그 값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은혜의 값을 아는 사람이 빚진 자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자의 심령이라면 항상 빚진 자의 심령은 어떡하겠어요? 감사가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나요. 그리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나한테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서는 어떡하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도 돕겠어요. 제가 아주 편두통이 심했는데 이 머리가 반이 쪼개져 나가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아플 때는 그 진통제를 지금도 여기 한국에 사리돈이 있나요? 옛날에 한 알 먹다 안 돼, 두 알 먹다 안 돼, 세 알까지 갔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때 제가 누가 좀 이것 좀 안 아프게 해주면 좋겠다. 이것만 안 아프게 해주면 내가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그 은혜를 갚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 보니까 어느 날 머리가 아픈 게 낫는지도 몰랐어요. 깨끗이 없어졌어요. 제가 이제 평생 이 은혜를 갚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입으로 선포를 했거든요. 이렇게 세상 일도 나에게 이렇게 고마운 사람한테는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까 평생이 은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진자의 심령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어느 정도로 다윗을 위해서 일했느냐.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 16절 말씀이에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니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15절에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기를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랬다고 해서 뚫고 가서 그 물을 갖고 와서 그렇게 충성한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충성하는 자. 왜 충성할까? 환난을 당하던 자요, 빚진 자요, 원통한 자들이어서 갈 곳이 없었던 자들인데 다윗의 무리 가운데 속해서 그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저 물을 마시고 싶구나 하니까는 쫓아가서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이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윗이 아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내가 마셨으면 좋겠구나 이 말이 정말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죠. 베들레헴의 땅을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을 애통하면서 그것을 다시 얻기를 원하는 건데 이 부하들은 가서 그 물만 가서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블레셋 군인일지라도 그렇게 한 영혼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면 이 세 용사가 다윗에게 이와 같을 정도로 충성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충성은 제사가 아니에요. 충성은 순종이죠. 그분이 누구신가? 정말 그분은 바로 나의 머리요? 나의 통치자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분, 나의 빚을 탕감해 주신 분, 또한 나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신 분, 내가 원통하게 빼앗겼던 모든 것 얼마나 많이 찾으셨어요? 찾아가고 있잖아요. 빼앗겼던 모든 것을 주님은 다 빼앗아 오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희년이라고 표현해요. 완전히 빼앗겼던 것. 룻기에서 말씀을 은혜를 받으셨죠. 완전히 빼앗겼고 완전히 소망이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받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뭐만 하면 돼요? 충성. 주님 안에서 내가 그동안 받았던 모든 환난, 그 환난은 마귀에 의해서 그와 같은 고통을 받게 했던 거지만 그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구원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그 모든 사망의 빛에서부터 탕감받아서 생명을 얻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나의 원통하게 빼앗겼던 모든 원통함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면서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는 용사로 삼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새 용사, 30명의 용사와 같은 그런 자가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이 입번금만 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충성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각오가 돼 있으세요? 예수님이 내게 이루신 일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날마다 되새기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이 세 가지 잊지 마세요.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요, 내가 어떠한 은혜를 입은 자인지,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김질을 끊임없이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좌절 안 해요. 과거를 돌아보고 좌절하는 건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죠.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자세가 아니에요. 원통하는 것을 회복받고 있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 빼앗긴 걸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내 빼앗긴 감정, 또 속았던 것들 다 찾아와야 돼요.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그 땅도 찾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소원은 바로 그 땅을 찾아와서 그 땅에서 있는 우물에서 그 물을 먹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의 우물. 원래가 누가 내 심령의 우물이에요? 예수님. 그걸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물을 다시 찾아와야 하는 거죠. 주님이 그걸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심령에 바로 그 샘물이 들어오셔서 그 샘물이 나를 주장하도록, 심령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쳐나도록, 그래서 그 생명수를 내가 마시는 자가 되어지도록 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된 것이 블레셋이에요? 일곱 족속에서 커져서 나온 게 블레셋 족속이죠. 그 블레셋에서 골리앗도 나왔고 내 심령 안에 작은 것 하나도 이 블레셋으로 자라나서 골리앗이 생기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심령 안에 그 우물을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심령에 우물은 절대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그 생수의 근원만큼 빼앗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런 자가 환난을 통과한 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받은 은혜 잊지 마시고 그걸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용사가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감정과 생각과 마음의 요동함 이런 것들에서 지는 게 용사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용사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날마다 승리를 해야 그 다음에 회복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도 일어나게 되어진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용사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주님의 군사가 되어질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거죠. 우리는 사실상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그와 같은 용사로 만드실 수 있어요. 다윗의 용사는 열두 지파를 하나로 통일시킨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안에서도 트러블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너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잔을 나누라고 한 이 말씀, 이것이 제가 설교 중에도 한번 드리는데 성찬의식이 아니라는 거, 의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요만한 거 잘라서 먹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함께 그 사랑을 입은 자요, 함께 그 은혜를 입은 자요, 한 무리라는 거예요. 다윗의 무리가 바로 그와 같은 무리였던 거예요. 그러한 무리들이 모여와서 그들이 한 무리가 되어지고 한 용사가 되어지고 그 용사들이 결국은 열두 지파를 통일하고 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 다윗의 별이 있고 하나가 되어진 마크가 있어요.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거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별이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가 되어지는 머리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일이다. 여러분 환난 당한 자이십니까? 빚진 자이십니까? 원통한 자입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이런 심령 잊지 마시고 반드시 샘물을 되찾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걸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는 환난을 당한 자, 나는 빚진 자, 원통한 자가 아니라 정말 내 심령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그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예수님, 그 빚에 탕감을 받게 해주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원통한 것을 다 갚아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